예, 올 봄에 방울봄 토마토를 심었는데 사람들이 거순을 제거해 주라고 하대요. 그런데 거순이 참 처음이다 보니까 뭔지 애매했습니다. 거순에도 보면 이렇게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그래서 이걸 열매를 따먹고 제거를 해줘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죠. 그러다 화분에서 키우는 거는 뿌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양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해 주기로 했습니다. 거순은 보면 나무 원줄기에서 놓은 거는 이렇게 옆에 꽃이 핀 게 보일 겁니다. 꽃만 핀 거 이런 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보면 요 잎과 줄기 사이에 가지가 하나 놓습니다. 근데 이게도 보면 꽃이 핍니다. 열매를 열리고 이게 욕심을 가지고 그려 놔두게 되면 난주 방울 토마토가 영양분이 분산돼 가지고 알이 작거나 하나도 못 따먹는 경우가 생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싹둑 잘라주었고 이것도 노는 것도 제일 좋은 건 이제 놀고 할 때 이렇게 잘라주는 게 제일 좋고요. 이거는 조금 그건 작아가지고 변화부터 잘라야 되나 잘라주죠. 아니 너무 어딘 거는 잎이 너무 없으니까 강압선을 위해서 좀 놔두놓고 옆에 있는 이것도 자를 만큼 큰 것만 잘라주고